안녕하세요, 푸케이입니다. 오늘은 용문사로 사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. 이곳은 용문산 관광단지 안에 있는 사찰로 걸어서 들어가야 합니다. 그래서 관광단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들어가야 되죠. 들어가는 길은 관광단지 입구에서부터 걸어가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. 그래서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요. 하지만 뭐 경사가 높거나 길이 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. 여기 다리가 보이면 이제 용문사에 도착을 한 거고요. 규모는 일단 뭐 일반적인 산에 있는 절보다 사찰보다는 조금 큰 편입니다.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카페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사찰 한 바퀴 둘러보고 목이 마르다 싶으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예, 여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되고요. 요 건물 안에는 사천왕이 있더군요. 이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은행나무인데요. 용문사 은행나무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. 수명이 몇백 년인가, 뭐 1000년인가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엄청나게 오래된 은행나무라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그 은행나무를 지나서 올라오게 되면은 대웅전이 보이고요. 이제 저 안에 부처상이 있겠죠. 또한 불교 용품을 파는 장소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대웅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부처, 불상이 세 개가 있고요. 뭐 기도를 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. 아까 얘기했던 그 용문사 은행나무고요. 워낙 크기 때문에 사진 하나에 다 담기질 않더라고요. 세로로 하면은 물론 다 담기겠지만 유튜브 영상 송출상 세로로 사진을 찍으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가로로는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. 하여간 크기가 커서 다 담기지 않는 게 있네요. 그리고 뭐 돌, 어떤 돌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화강암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돌을 깎아서 불상 벽을 만들어가지고 전시해 놓은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. 여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. 뭐,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요. 가운데 또 연못이 보이더라고요. 저기는 뭔 목적으로 만들어둔 건물인지 모르겠고, 저 뒤쪽에는 종을 칠수 있는, 예, 종 건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용문사 안에도 차가 주차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당연히 관광객의 차는 아니고, 이 사찰에 근무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라고 보면 되겠죠. 오늘 사진 여행은 여기까지고요. 뭐 용문사 그렇게 꼭 와야 된다 뭐 이런 곳은 아니지만 뭐 지나가다가 용문산을 들리던지 아니면 용문산 관광 단지를 들리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.